무슨 말이죠? 네.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보람의 안전체험관입니다. 상당히 규모가 크죠?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태풍이나 뭐 지진, 화재, 뭐 교통사고 각종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헬리콥터! 헬리콥터! 각종 대응 요령을 저희가 헬리콥터. 네,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아니 잠깐만 우리 저기 네. 소개를 안 해요. 잠깐만 팀 같아서 그냥 아니 느낌이. 아니 리지 양 지난주에서 또 왔네요? 네! 또 불러주셔서 왔어요. 왔어요. 네, 왔죠? 상큼해. 지효 있을 때 몸 느끼고 에너지를 느끼고. 아, 오빠 한 번만 해줘요. 오빠! 오빠! 저런 분이 여기 계셨어요? 몰랐지? 몰랐지? 저런 분이 계셨어요? 완전히 우리 저 런닝맨의 비타민이 비타민. 네, 준규 오빠 온다 해서 제가 또 왔죠? 준규 있다. 씨. 아 근데 저 방송 보니까 저기 우리 저 숨바꼭질 할 때 지효 씨 맞고 놔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.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정말 안 되긴 한데 저한테 얘기했어요. 뭐라고요? 방송 보고 오빠 눈빛에 반했다고. 반한다고는 안 했어요. 멋있다는 게 반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두 분 월요일마다 사귀기로 했어요. 월요 커플. 아 좋은 소식이네요. 예. 예. 며칠 전에 헤어샵에 갔는데 또 무슨 스케줄 보안이 아니야. 거기서 지훈 누나를 봤어요. 아 그래요? 네, 싸우고 있더라고요. 아 누구랑 싸웠어요? 그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예. 머리를 괴리 형처럼 잘라달라고. 머리를 괴리 형처럼 잘라달라고. 아 진짜요? 이거 되게 중독있다. 우리 저 광수 씨는 진짜 모함계의 새로운 샛별이에요.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 삼국지라는 그 저 책에 네. 광수 캐릭터 썼으면 그 나라가 저기 삼국 통일합니다. 대단한 모함이에요. 저번 주에 슬슬 나온다 지금. 저 저번 주에 압구정에서 종국이 형 만났어요. 뭐? 예. 뭐라고? 종국이 형 봤어요. 메일 아트 받고 계시더라고요. 나도 봤어. 진짜 재밌다. 더 이상 종국이 형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허리 아픈 것도 사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종국이 형이 되고. 어떤 지호와의 나의 관계를 그런 이해를 안 해줬어. 질투해. 지난주에 보셨죠? 예. 아 우리 종국 씨 진짜 공이죠? 공 하나도 없이 내가 봐. 이제 나 이 친구 동공 흔들리는 거 처음 봤네. 아, 저 공이 없어요. 제가 희망이라는 거에 중요성을 알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마지막 그 엔딩에. 네. 네. 야, 아름답게 포장을 해. 예, 정말. 야, 지난주에 얼굴 붙여줄까요? 다음 장면으로? 희망이라는 거에 중요성을 알았습니다. 제가 저번주에 공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.